아, 뭐 갖다 붙이긴 어디다 막 갖다 붙여 지금 맥주 맛도 모르면서. 가끔 이제 먹긴 하는데 일단 회식 때나 또 촬영장에서 뭐 배우분들하고 뭐 촬영 이후에 간단하게 이제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자주 즐겨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. 얘들아 오늘 진짜 모르는 거야. 니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파스칼, 레오나르도 다빈치. 다빈치 알아? 다빈치. 다빈치 코드 다빈치 아니야. 머리 크잖아. 다빈치 코드 맞아. 그 다빈치만. 부드럽고 시원한 거. 부드러운 거. 다른 맥주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된 거지 머리가 얼굴이 크진 않아. 머리가 정말 이만해 보여. 아 진짜 크다. 저통 병원 있잖아. 넌 네 얼굴이 작다는 걸 몇 살 때부터. 아 진짜 눈이 작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쪽 다 붙이시는 이게 붙이시는 거 같아요. 맥주 많이 먹어봤고요. 그리고 일단 다른 맥주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맛이 깊다 그럴까 좀 풍부한 맛이 있다. 제일 맛있는 먹는 게 좋아요. 맥주 원래 안주랑 같이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안주를 먹기 전에 안주가 나오기 전에 뱃속도 비어있고 입속도 깨끗할 때 그때 500ml 정도의 맥주를 주고 처음에 확 들이킬 때 그때 제일 짜릿하고 시원한 겁니다.